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뱃도 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에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해주세요. 관련해서 네, 아니 근데 어제 주제 쿠시마 핵폐수 투기와 종교계 반응에 대해. 종교계에서 반응이 있긴 해요. 없지.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하고 기독교계라고 얘기하려고. 아. 말을 안 하니까. 카톨릭은 그냥 성명서만 발표하면 끝난 줄 알아요. 왜냐면 기록이 남으니까. 아. 우리 옛날에 아. 그 기록했다. 그 기록만 네. 갖고 있으면 돼. 면피. 아, 면피용 성명서 끝난 거.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육신이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몸이 성전이죠. 아니, 무신론자라는데 거의 신학자 수준이세요. 아, 이게 무신론자가 저렇게 수준이 높으면 어떡해요. 아, 이번에 정말 멋지네요. 아유, 진짜. 바울 선생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응. 또 이런 것도 있거든. 이 세상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어? 세상은 망하고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되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다 없어질 세상이니까.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상관없다. 설마. 그러니까 이래 죽든이라기보다도 이 땅은 썩어 없어질 다 무너질 곳이니까. 우리 종교가 지금 아무 말도 역할도 못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종교인이라면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 거꾸로 여쭤보면 되죠. 여기.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분들이 다 들어와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여쭤보죠. 아니 교회 가니까, 아니 성당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던가요? 아니면 스님이 그런 얘기 하던가요? 왜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하나?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야겠는데 전화해서. 근데 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없죠. 거의 없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도 말 안 해. 핵소리도 안 하는 것 같아. 바다 보금이라며. 바다 보금인데 그러면 민주당 보금이에요? 미국 민주당 보금이에요? 미국 민주당은 친일이 상당히 친일 경향이 있거든. 그런 거예요? 공화당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친일이든 친미든 네. 본질은 기회주의자라고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되고 뭔가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이익을 기초로 자기들 생각과 맞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윤석열을 그렇게 빤스 벗고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고 싶은지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는 기본 전제고 근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 이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하나. 또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잘못된 종말론,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에 의하면 이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없어지고 새로운 천국이 우리가 어디론가로 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구 까질 거 없어지면 어때?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어떤 신앙,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도 지구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논리를 수용한다 해도 당장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구가 멸망하 이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받는 고통이나 이런 문제는 그냥 무시한다는 얘기죠. 네, 알바님 이거겠지 뭐. 그런 거겠죠. 자기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믿고 싶은 거. 지금 보니까 KTX에 그 막 그 홍보 자료 꽂아 있던데 계단 열 가지 계단 이래 가지고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대요. KTX에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는 윤석열을 지지했고 윤석열을 좋아했으니 그 윤석열 하는 말을 믿고 싶은 거겠죠.
예, 믿고 싶은 거겠죠. 신앙으로 그냥. 저희 커뮤니티 글도 하나 썼는데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산가리 먹고 내가 기도하면 사냐고요. 아니 그 이게 뭐 중세 시대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그런 논리로 그 논리가 성립이 가능한지. 가능하죠. 당장 내 입에다가 지금 독극물을 주입을 하고 있는데 아 나는 내가 믿는 저 윤땡땡이가 주니까 먹어야겠다 먹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윤땡땡이가 안전하다니까 난 먹고 안전한 거예요. 저 도가랑 똑같잖아요. 이승만이가 아 서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 서울에 계세요 하고 지 혼자 도망간 거랑 뭐가 달라? 아, 감독님 매달 하던 얘기 있잖아. 종교하고 정치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자기가 믿는 어떤 뭐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부활할 걸 믿어가지고 그냥 시체 그대로 놔둬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는요 윤석열이 메시아예요. 아니 윤석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니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도 같다 그러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과학도 지금 종교화된 거거든요. 네. 후쿠시마만 얘기한다 해도 정상 과학을 완전히 미신 주술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 만든 거를 또 다른 맥락에서 종교처럼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게 자기네가 과학이니까 믿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말하는 과학이 전혀 과학자가 보기엔 비과학적인 건데 그거를 비과학적인 거를 과학으로 막 만들어서 이 종교처럼 전파하는 게 지금 정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 어용 과학자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맞지? 지금 기회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만 예. 그런 종교도 기회주의자가 있지만 어느 사회 어느 분야 모든 분야에 다 있으니까 예, 자기의 어떤 진짜 가르침이나 진짜 이 말해야 될 부분을 자기의 어떤 출세 기회 이걸로 그냥 그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늘 있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성의 시대로 접어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반이성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게요. 이성의 시대가 제대로 된 이성의 시대가 됐어야 되는데 이성이 종교화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성으로 포장되면 다 그냥 수용이 돼. 사실 그 이성이라는 것도 감성, 영성 이런 것들이 어떤 균형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것도 과학입니다 이러면은 막 정부가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그게 뭐 과학인가 보다 이렇게 이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예전에 그 나왔던 영화 중에 네. 이디오크러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냉동인간으로 이제 수면 상태에 빠졌다가 몇백 년 후에 다시 깨어나요. 깨어나서 봤더니 이제 데모크러쉬를 이디어트하고 이제 데모크러쉬를 붙여가지고 이디오크러쉬라고 하는데 사람들 지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죠 대통령 하고 있는데 그 사람 IQ가 한 뭐 80 정도. 나머지는 너무 이게 이 기본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천재 수준인 거예요. 그 신 수준이 되겠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풍자해가지고 코미디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치렀고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 트럼프 일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영화에서 꼬집었던 이디오크라시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중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회의까지 드는 거죠 거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종교고 그렇죠 종교가 이상적인 사고를 자꾸 마비시키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에 황우석도 그렇고 또 2008년도 그 미국 그 당시 그렇게 미비했던 미국에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과학적인 건데도 과학이 또 그렇게 됐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천안함도 또 계속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이거 완전 과학적인 내용으로 검토해야 될 거를 그냥 비과학적으로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분열을 가져오는 사회는 없거든요. 과학적 내용으로 과학이면 과학자가 딱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 왜 이렇게까지 확산되나 봤더니 어느 사회나 그걸 이제 악용하려는 놈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차단되는 건 건강한 언론이 있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과학을 이제 적당히 짜집게 해서 뭐 사람 속이려는 놈들은 말빨이 쓰진 않는 거거든요. 과학이 다 언론이 제대로 과학을 검증하고 그러면 뭐 이건 더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이래서 이런 애들의 정치적 의도일 뿐이지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언론이 명확하게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 상황의 모든, 제가 최소한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우리 사회를 극렬히 분열시킨 그런 사례가 오히려 과학적 내용인데, 그럼 아니 과학이란 건 너무 과학계에 합의된 내용인데 왜 이렇지 보면 그거를 악용하는 자에 더해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언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언론을 장악하는 세력이 누군가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마이크를 누가 잡고 출연하는 사람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글을 쓰고 글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결정권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여론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런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더 어떤 의견을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느냐가 더 우세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저렇게 막 등장한 거는 사실 팍스라든지 미국의 이 언론 지형도 굉장히 진영적인 갈림이 형성되면서 더 저런 상황이 이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상황에 실체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 사람들의 의도나 이런 가린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건강한 공적 기능을 해야 되는데, 왜 진영 싸움이나 한다든지 진영으로만 몰아가게 되면 이게 이 모든 이 우리 사회 병드는 것에 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분야로만 한번 한정돼서 관찰해보면 불교든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다 각 종교에서. 그게 글도 못 쓰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 여론 주도장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종교 언론의 등장 자체가 봉쇄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인데, 자, 언론이 막 떠들어요. 떠든다고 해서 시민들의 토대가 단단하면 뭔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이 떠드는 걸 그냥 쉽게 믿어버려. 물론 언론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미국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트럼프가 지지율 1위고 지금도 보니까,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말하는 네오컨저티브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중심이 누구냐면 복음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돌아보면 언론이 떠들고 그 떠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게 누구냐, 저는 종교라고 봐요. 그중에 뭐 불교 카톨릭은 좀 덜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개신교는 뭐냐면은 일단은 무지성, 반지성주의적인 신앙이 무지하게 많아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아니 믿어. 그러니까 뭔가 의심하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는 교회하고는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 한 번이라도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천만 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지. 뭐 그때 당시에 천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신앙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에이 뭐 그렇게 따져. 교회에서요, 제가요 심지어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대요.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따지면 안 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조용히 있읍시다. 이러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읍시다.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그래서 와, 뭐 이런.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저요? 네. 아, 제 성질 있잖아요. 아, 목사님 성질 얼마나 좋아요. 아, 저는 우리가 알기로. 저는 뭐 그냥 말은 따로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네. 진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그렇게 되도록 교회가 팔을 깔았다, 밑자락을 깔았다는 거죠. 현재 주류 종교가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금방 목사님께서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불자나 가톨릭 신도들이나 이제 예수를 잘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분들은 이 복음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것 네. 같아요. 복음이란 말은 좋은 뜻이잖아요. 기쁜 소식. 네. 네. 그러면 미국의 복음주의를 좀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면 네. 뭐 근본주의를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깔뱅주의를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지 조금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시청자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대신 주변에 사회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냥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너 예수 믿으면 너 잘 돼.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우리하고는 결이 다르겠지만 여튼 거기에 자기는 있는데 다른 사람 사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복음주의라는 단어보다는 차라리 근본주의 네. 또는 그냥 꼴통 그렇죠. 극우파 네. 이렇게 네. 명명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서는 복음주의라고 하고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 명칭을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꼴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일파들이 자기들을 반공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꾸듯이 근본주의자들이 본인들을 복음주의라고 위장하는 것 같아요. 한바탕 이거 김 수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재밌는 지점은 정말 복음주의가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불교나 가톨릭이나 조금 달라되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비슷해요. 그에 대해서 저는 이게 미국하고 이 한국이 약간 결이 다른 건 한국은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한 청중들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것이 형성될 어떤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해방 이후 정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복음주의라고 말해도 좋고 혹은 그런 어떤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깨어있는 비판 정신을 가질 만한 시기를 거의 갖지 못하고 그나마 87년대 조금 됐고 네. 미국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을 겪어왔지만 이런 트럼프 같은 인간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언론 지형까지 이렇게 나뉘면서 그 잠재해 있던 애들이 일부 그냥 확 드러나면서 또 이런 형태가 된 것 같고 우리나라 경우는 아예 이 건강한 어떤 언론에 대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웠다. 짧은 기간 내에 그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각 종교의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근본주의 또는 꼴통 또는 뭐 하여튼 그 우파 세력들이 문제는 자기 종교 안에서 꼴통이면 뭐 그건 상관없겠지만 정치적으로 행동할 때 그 정치적으로 꼴통들하고 바로 연결됐다. 그렇죠. 거예요. 피해를 끼친다는 그렇죠. 거죠. 사회에. 아니, 주류 종교의 꼴통의 논리는 정치계의 꼴통 논리하고 딱 같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어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진정한 메시지는 그냥 포장용이고 자신들의 아까 뭐 이렇게 기회주의자로 표현되고 다양하게 표현됩니다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지라서 그게 만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개신교 일부에서 이런 이제 격언을 말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는데 저 바꾸고 싶어요. 예수 천국 맹신 지옥 이게 더 정확한 말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언론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뭐 지금 기독교나 뭐 불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나 불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게 그러니까 현대 불교나 기독교 뭐 지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정권 친화적이다. 정권 친화적이라고 할 순 없죠. 뭐 그 민주정부에서 민주정부 편을 든 것도 아니니까. 수구 정권 친화적이죠. 네, 수구 권력에 이제 편승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언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태생 자체가 보면 어떤 거대 그 종교 집단의 그냥 주보이거나 아니면 재벌들의 자기는 뭐 홍보지 건축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홍보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그 거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거대 자본과 영합하는 그 정치적 영합하는 그 집단을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야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래 맞지.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언론, 뭐 한겨레라든지 국민들을 베이스로 해서 성장한 언론조차도 먹고 살려다 보니 그렇게 그렇죠. 되는지 하여튼 뭐 네. 정체성이 좀 흐려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언론을 제3의 권력이라고 지금 믿고 거기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나? 이거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
쟤네도 어차피 저쪽에서 나온 애들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학생 때부터 이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고, 야, 이게 뜯어 고친다고 그러니까 개조주의로 가능하진 않겠구나. 어렵죠. 응.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한국 교회도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지, 진짜로.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반성하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봐야 뭐는 의미가 있겠냐. 아니, 한기총 애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기도회를 하겠다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개혁은 뭐냐면 양희상 같은 애들 쫓아내라. 그렇지. 왜 이상한 애들 들어와서 설치게 하냐. 양몰이네. 지금 개신교 언론판을 봐도 개신교 테레비 채널 뭐 다섯 개를 보면 전부 꼴통 목사들이 다 설교 시간을 장악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인터넷 언론도 그렇고, 카톨릭도, 카톨릭 언론이 없어요. 평화신문, 카톨릭신문 전부 우파신문이고, 우파 정치 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우파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정말 이렇게 좀 우리 시민언론 더탐사나 민들레 같이 좀 해볼라는 언론들은 뭐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냥 허지부지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차별받고 그래서 그냥 근근히 그냥 거의 영향력을 뭐 별로 발휘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불교판, 개신교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런 걸 전하느냐 보다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신도들이 영향받을 위험이 커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멍청해지고 있냐면요. 미국에서는 지금 기후 위기가 아니고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난 지금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으로 오고 있고 기후 재난 상황이고 이제 9월부터 지금부터 가을 태풍 오잖아요. 그거 장난 아닐 거거든요. 크기가 파워 위력이. 네. 그리고 경로도 다를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경로랑 상당히 많이 다를 거예요. 뚫고 올라온다 한반도를. 네. 그 뚫고 오면서 이제 그 후쿠시마 앞바다 물도 다 갖다 이쪽에 갖다 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기후 위기 없다. 없다. 네. 이거 안 믿어요. 이거 기후위기가 아니다. 진짜 이디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탄소 배출량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다. 예. 네. 이 좌파의 선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지사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것도 그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실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베이스가 네, 뭐냐면 네. 그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 아까 그게 이제 복음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진짜 성경을 꼴통들이죠. 그 꼴통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러면서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다스려도 되는 거야. 자기들이 멋대로 부려도 되는 거라고요. 그런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멋대로 부려도 되는데 맨날 태풍 와서 싹쓸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유를 찾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종교적인 거 플러스 지금 말한 것처럼 극수구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그 임신 중절 낙태 이것도 막 불법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합리적인 사회로에서부터 트럼프 이후 그냥 그런 뭐 기후 위기 없다 뭐 이런 여성 권리, 몸의 권리, 뭐 이런 거 완전히 그런 지금 말한 그 보수주의적인 이 세상 사회로 그 미국 사회가 전환되는데 이때 아까 말한 대로 팍스라든지 여러 가지 극우 매체들이 함께 가담하면서 그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한 대로 저도 들었으니까 아 기후 위기가 다 조작한 거야. 쟤네들이 뭐 탄소 이거 뭐 배출권 해가지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얘기 계속 듣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사태를 보면서 카톨릭계의 반응에 좀 놀란 게 있어요. 하나는 한국 뭐 그 주교의 산하위원회에서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난 2월에 한국 주교의 일본 주교의가 공동으로 뭐 그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이러저런 문서가 나왔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교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교황 개인이 워낙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지만 교황의 그 발언을 이제 방해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 시스템이 많이 좀 이렇게
오염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 주교위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투기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면요, 이 소식이 교황청으로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과거 교황청 그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교황에게 보고를 하거나 알려고 해야 되면 분명히 교황이 뭐 미사 때 설교나 아니면 그 삼종기도 때 이렇게 뭐 선언문이나 여러 기회에 분명히 후쿠시마에 대한 발언이 한 줄은 나와요, 맞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그럼 김 사장님의 문제네. 빨리 교황님에게 이 그 서신을 보내서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의 이 천주교는 김군수라고 우리나라. 아 그게 아니고 네. 이 천주교는 문고리 권력들이 많아가지고 누구를 네. 만나러 가면요 네. 몇 번 거쳐야 돼요. 사람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 없어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워낙 그 중간에 이렇게 무마시키는 권력이 많아가지고. 김 사장님의 파워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힘이 있어. 아니 교황청에서 뭐라 얘기 안 했어요? 전혀 말이 없어요. 우리 동네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뭐 교황이 뭐 찬미받으소서라든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헌을 발표했는데 직접 후쿠시마 지금 핵폐수 방류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교황이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를 들어 일본 놈들이 바티칸에 뭐 영향력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뭐 바티칸에 일하는 고위 성직자들을 좀 싸맞다거나 아니면 한국 일본 주교의 사람들이 자기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뭔가 좀 많이 빈 구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사실 드물거든요. 저는 개신교보다는 그래도 그 천주교가 낫다라고 봤던 게 그 전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천주교 안에 외계인 연구하고 우주 연구하고 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그 신부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깬다. 외계 생명체 뭐 이런 것도 딱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럼 그런 지금 솔직히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고 그래도 천주교는 이제 오랫동안 영업했던 업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현실에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진보되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거 이런 거는 아무 말 안 하지?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네. 해요. 지금 교황 그 측근 중에 한국인 추기경이 하나 있어요. 유흥식 네, 추기경이라고. 네, 네, 네. 그러면 이분은 어느 회의나 이러저런 자리에 교황을 만날 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보다 네. 훨씬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교황이 가가지고 지금 일본과 한국에 이런 현안이 있고 후쿠시마 핵폐수를 투기하고 있는데 교황이 한 말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야기할 기회가 왜 없겠냐고요. 그렇죠. 예. 근데 유흥식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상황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하려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금 양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정부 말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IAEA가 등장하고 막 이게 뭐 정부가 과학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IAEA가 뭐 과학적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인 거 아닌가? 본인 보면 어쨌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 뭐 국제기구도 그렇다고 그러고 정부도 그렇다니까는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도 그래도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주교회하고 일본 주교회가 후쿠시마 핵폐수 그 투기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 자기들끼리만 할 게 아니 이걸 교황에게 전달하고 연락을 다 해야 맞거든요. 아마 했겠죠. 그런데 교황님이 어떻게든 발언을 하도록 얼마든지 사실은 노력할 수 있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로마 가서 하거나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교황이 아무 이런 방법도 없는 거 보면 뭔가 지금 뭐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같은 편이니까. 교황님이 네. 아르헨티나 보내셨다. 네. 그렇죠. 그로시도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그렇죠. 아, 물론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옛날에 지금 교황이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교구장 할 때 네. 그 나라 대통령도 카톨릭 신도인데 이 네. 교황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 당시 네. 그 네. 교구장.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성당으로 미사를 가버려요. 이 지금 교황이 미사하는 데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총재인 라파엘 그로시도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이분도 천주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 이거 100%죠. 아, 그러면은 뭐 같은 나라 사람인데 말도 잘 통하겠다. 야 그로시 한번 와봐라. 그럼 와 감사합니다 하고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기서 이제 정보를 캐내는 거지 교황님이. 너 돈 받았어 안 받았어 해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냐면
단순히 인접국인 우리하고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테러를 벌이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전쟁을 벌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교황님이 한마디쯤 해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교황이 우리 지구가 우리 인류 공동의 집이다. 네. 정말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2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아직까지 말이 없는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다. 나는 그 교황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 IAEA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왜 이 IAEA나 이쪽에서 말하는 게 비과학적인 겁니까? 일본 돈 먹었잖아요. 일본 돈 먹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옆에서 돈 직원들이 먹은 걸까요? 네.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체근하는 측근들이 좀 없었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측근들이 많았거나 이런 것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것은 비교적 그렇게 지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예나 일본 말을 인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이게 돈 먹은 건 당연히 뭐 여기서 밝혔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럼 돈 먹어서 얘네들이 한 것이 그러면 왜 문제냐라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과학자가 보면 이건 완전히 사기인 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뭐 황우석이가 무슨 뭐 복제를 뭐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검증을 해야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황우석이 말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일본의 그 오염수가 뭐 처리가 돼서 뭐 방류되는 이 과정까지 괜찮다. IAEA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IAEA가 뭘 막았죠? 우리 이 주변국들 위험하다는 나라에 다 와서 그러면 이 각 단계별 시료를 채취해서 각 나라에서 검증해서 그거를 자료를 주세요. 이게 국제기구의 바람직한 제대로 된 자세예요. 근데 심지어 일본의 우호적인 한국 정부마저도 검증단이 간다고 그러니까 아 시로 채치는 말고 그냥 보고 우리가 자료 줄게.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우석 예가 아니라 뭐 아인슈타인 예를 들까요? 아인슈타인이 이거는 이래요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그걸 해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집단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 수치가 검증이 됐을 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뭘 말해도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견해일 뿐입니다. 근데 IAEA가 국제기구라고 하면서 아니 왜 다른 나라 주변국에서 문제 제기하는 나라 과학자들에게 그 와서 시도하라고 일본 정부에게 그걸 허락하라고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받아 처먹고 얘네들이 그런 과학적인 검증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IAEA의 수치가 이 비과학적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IAEA가 있으니까는 괜찮은가 봐라고 믿는 이런 어떤 심리가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정부도 보면 IAEA가 과학자라고 이 수치가 과학적이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는데 그 수치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게 걔네들이 만든 거고 뭐고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명확히 본다면 이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가 말하는 이 자체가 토대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얘기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아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제가 아까 같은 편이라고 했는데 추기경님하고 뭐 그 저기가 그러시가 같은 편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추경이 아니라 교황님이 그 추기경이 윤석열하고 같은 편이니까 그 자기는 어떻게든 그걸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IAEA든 IAEA가 아니고 IAEA 할아버지라도 IAEA 무슨 뭐 손주라도 이야기했으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방귀를 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것이고 미국이 이 복제에 대한 그 기술을 가져가서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황우석을 죽였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황우석 때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네. 10년 후면 그 미국이 이 기술로 뭐 국익을 다 뺏어간다 그랬지만 네. 10년 후 그 기술은 사장됐습니다. 10년 지났네. 네, 10년 훨씬 지났죠. 아까 이제 뭐 검증 문제나 IAEA 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제일 근래에 이슈가 됐던 과학계 이슈 중에 하나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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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99인데 네.
그게 이제 처음 논문이 나오자마자 여기저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매달렸고 전 세계적으로 그 검증한다고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네.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는 게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죠. 응. 네. 누가 야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거기에 방문을 던지고 맞습니다. 검증을 해서 이게 그게 설에서 론으로 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검증을 건데. 해야 과학이죠. 검증을 안 하면 네. 종교죠. 그런데 그 IAEA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기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애당초.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제 원자력 에너지 에이전시. 돈 받고 움직이는 에이전시인데. 그리고 그 IAEA가 마치 이게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핵 관련해가지고는 항상 이름이 등장하니까 핵 관련 전문가인가 보다. 핵 관련해서는 얘네들이 무슨 통제권을 갖고 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큰 착각인 게 그렇죠. IAEA가 왜 만들어졌냐면 강대국들이 핵을, 핵무기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딴 애들도 가지면 이제 큰일 나겠는 거야. 그렇죠. 쟤들만 가져야 되니까.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쟤들 대포 하나 있고 우리가 10개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 핵무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이제 위협을 가지기 때문에 야 이거 못 만들게 하자 딴 애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야 딴 애들 그렇죠. 절대 못 갖게 하자라고 하고 얘네들이 그럼 추진한 게 뭐냐면 야 니네 핵은 쓰고 싶지. 쓰는 건 좋은데 전기나 만들고 그런 거나 써. 소위 평화적 이용법 이래가지고. 네. 이거 그냥 하려고 하죠? 만든 게 IAEA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 원전도 그 다 얘들이 관리하거든요. 그 사용후 핵연료라고 해서 그 쓰고 난 이제 핵연료 있죠. 그쵸. 그 수조에 담궈놔요. 한 10년 담궈놔요. 열이 나기 때문에. 그 담궈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안에 이렇게 패킹이 돼가지고 딱 수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잠옷을 딱 잠궈놔요. CCTV로 모니터링을 해. 왜냐하면 이거 빼가가지고 재처리하면 프로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핵무기 만들 수 있으니까. 핵무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cm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IAEA가 승인이 돼야 이걸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올성원제나 이런 데는 이 그냥 저거 우리 수영장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에폭시. 예, 예. 그걸 발라놨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걸로 새는 거예요. 물이. 이 핵기스가 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수리를 제대로 못해요. 못하게 하는. 옆에는 할 수 있는데 밑에는 하려면 그걸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언론 이야기를 했지만 나왔지만 언론이 말을 하면 언론은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니 언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우리가 근데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그 극치가 조국 장관 때였고 언론은 그래도 언론이 이렇게 활자를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설마 가짜 뉴스를 말하겠어라고 하는 전제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얼마나 지금 문제입니까? 언론이 중립이 어딨어? 언론이 다 지들 사주들 그 건설회사 혹은 뭐 무슨 그 있는 놈들 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IAEA도 뭐 원자력 기구래 국제 원자력 기구니까 뭐 그 우리 시민들 편에 또 국민들 편에 혹은 뭐 이렇게 사람들 편에서 뭔가 제대로 해주겠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제가 아예 좋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의 같은 건데 한 2010년 전이나 이런 때 이제 강남에 지금도 유행합니다만 강남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유행한 게 자기 줄기세포, 지방세포, 줄기세포 끄집어내서 밖에서 배양해서 자기 다시 맞으면 젊어진다. 다 없어지고 네네네네. 젊어진다는 걸로 그게 벌써 황우석 때 막 줄기세포 막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2010년도에 그걸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00억씩 벌었어요. 와. 그 사람들이 한 방식은 호텔, 멋진 호텔 홀을 빌려가지고 그 초청장을 해서 밥도 막 좋은 거 주면서 이 무대에는 나 이 줄기세포 치료받아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간증을 시키네. 네, 간증시키고. 다단계 판계 비슷하죠. 노인들 대상.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불법 시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럼 의료 행위로 병이 낫게 막 이런 걸로 하려면 임상 실험을 다 해야 되는데, 네, 1상, 2상, 3상, 그 전혀 없이 막 그렇게 하니까 불법으로 되니까 얘네들이 딱 머리 굴린 게 한국에서는 자기 세포를 끄집어내서 키우고 들고 중국, 일본, 나중에는 LA도 생겼어요.
거기 병원과 교습해서 그걸 들고 와서 거기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해외에서. 네. 그럼 이게 전체로는 불법 치료인데 의료 활동인데 딱 분리시켜 놓으니까 요거 자체는 뭐 내 세포 끝내서 뭐 그렇죠. 거기 한국에서는 그건 불법은 아니겠죠. 뭐 괜찮아. 네. 저쪽에서는 내 세포가 내 몸에 넣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냥 뭐 치료다 이런 얘기도 없죠. 내 세포 그냥 증식해서 마치 피 뽑아놨다가 자기 피 다시 받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중국에서 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아,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있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죽어버렸네. 그 당시 치료받고 나오다 교통사고로 죽은 거 아니야? 아까 죽었어요. 그 당시에 얽힌 얘기하면 이제 별의별로 전 식약청장 하던 놈도 그거 막 선전하고 다니네. 너무 뻔히 아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가죠. 네. 우리 국민이 두 명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는 예상했던 대로 아니 우리는 그냥 저기 병원이 있었다고 말해줬을 뿐이야 라고 이제 나왔고 그런데 한 달 만에 국제세포의학회라는 딱 국제학회의 사무총장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그 건은 줄기세포 이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해요. 언론에 나오죠. 연합뉴스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국제세포치료학회에서 사무총장이 와서 있겠구나. 그러니까 검사 수사 딱 끝난 거예요. 아, 과학적으로 뭔가 됐나 보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죽고 줄기세포가 생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걸 하는 거를 더욱이 두 나라에 걸쳐서 정보도 그 당시 잘 공개 안 하는 중국까지가 걸려서 한 달 만에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검증자료. 또 그게 그렇게 검토됐다면 일단 이 과학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네. 그걸 안 하고 어디서 왔냐면 굳이 그 국제학회라는 사무총장이 굳이 한국에 그것도 프레스센터에 와서 언론을 대상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들었을 때는 과학자니까 알죠. 아니 저놈이 도대체 왜 한 달 만에 그것도 기자들에게 저걸 해. 그래서 그 학회가 뭔지 들여다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는 마치 지금 IAEA처럼 이 줄기세포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사들하고 그 돈 받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뭐임? 그런 학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자는 이 학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그 검증했다는 자료가 학회에 보고된 적 전혀 없어요. 보고도 안 됐고. 네. 지금 몇 10년이 넘어죠. 그러다니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 학회는 지금 민낯에 안 그래도 요 후쿠시마 때문에 찾아봤다 없어졌어요 그 학회. 그리고 그 더욱이 그 강남의 그 회사는 그거 그 기자회견 후에 한 열흘인가 일주일 후에 이 줄기세포 치료 효과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어떤 또 그 관련 언론 매체 이 기사를 내요. 근데 밑에 보면 자기네가 돈 줘서 동물 이제 계명대의 모 교수가 동물 실험했다는 기사인데 사진은 사람의 이마에 막 머리털 난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기사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론 조작이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연 100억씩 계속 벌다가 또 주가 조작으로 해서 이 감옥이 들어가고 그 회사는 또 없어지고 이름 바꿔서 지금 다른 회사로도 또 등장하죠. 이런 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전 후쿠시마를 보면서 너무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IAEA라고 하는 이런 원자력 활성화를 위하고 포장의 뭐 평화다 뭐 하지만 이런 데서 한 게 아니 정말 이 후쿠시마 이게 그러면 생태 관련 뭐 유엔 기구나 와서 각 이 나라에서 검증하게 하고 나오면 수치라면 우리 뭐 믿겠지만 지금 이 아이가 무슨 과학이에요? 근데 정부는 이걸 과학이라고 계속 선전하고 사람들은 그건 과학인가 보다. 마치 그 줄기세포를 죽인 사람들의 수사가 그냥 중지된 거 거의 같은 거. 부자들 완전히 눈탱이 맞았네요. 제가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렇게 네. 광고판 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광고가 그럴싸해. 이게 뭐냐면 애들 성장판을 그 자기장으로 자극해서 키를 키워준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FDA 승인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네. 번호가 딱 적혀 있는 네.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FDA 네.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뭐냐면 얘들이 FDA 승인을 받은 건 맞는데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렇죠. 그게 다예요. 바로 그거예요. 효과를 승인받은 네.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근데 마치 FDA 승인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거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다 그냥 뭐 이거 시계 하나 차고 있는다고 죽진 않아. 그냥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지. 근데 그게 마치 효과가 있는 네. 것처럼 그 권위를 가져와서 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거 이런 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느슨한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한 대로 그러면 승인한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병을 낫게 해요. 뭘 치료해요?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상 기능을 뭐 돕는다든지 정상 기능에 관련해 따르면 치유가 아니니까 이것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의학계의 기득권이 작동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 진단 키트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질병을 예상하고 질병을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키트가 좋아도 왜냐하면 이 마치 성장판 키우는 것처럼 임신 자체는 정상 기능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이 치료라든지 의료계의 이해 관계 관련된 건 굉장히 엄격해진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그런 걸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 10년, 15년 전에 에이즈 키트가 나왔을 때 사실 이 에이즈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막 주사바늘도 공유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저소득층에서 막 퍼졌는데 처음엔 의사가 야 에이즈를 진단한다는 건 이건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못하게 막 막은 거.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일어나서 야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에이즈 막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때 죽는데 빨리빨리 검사할 수 있도록 개인이 허락해라. 그래서 치열하게 해가지고 결국 허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판 같은 것도 무슨 승인이다 이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렵다, 어려워. 과학이 그 시민들을 네. 속이는 방법. 네네. 또 언론이 우리 독자들을 속이는 방법. 네. 종교가 신도를 속이는 방법. 이런 책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요. 언론인 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존경했어요. 왜냐면 제가 언론계 일찍 투신했어요.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 대학교 때 그 이렇게 언론을 하면 진실을 적어도 말하는 사람들 했는데 요새는 저는 언론인 하면 95% 제가 사기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천주교 이제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신부, 목사, 신부님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95% 저는 사기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요새 말로 네. 옛날엔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 정말 훌륭한 기자들도 있었고 성직자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요새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고인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간 이게 이제 이 업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본질은 흐려지고 나머지 이제 이 목적만 남는 거죠.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이걸 유지하고 생존하는 데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도 뭐 아까 한겨레 예도 들었지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얼마나 강력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도 그 창간할 때 뭐 돈 내고 뭐 해가지고 창간 주중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라. 근데 그 두 페이지짜리 신문 오는 거 보고 저는 기가 부렸거든요. 뭔 신문이 이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 삼성 것도 받고 뭐 이렇게 조금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다 핵심이 돈이에요. 더 탐사도 좀 성장하려면 돈 좀 받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걸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돈만 받는다고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하고 오늘 아침에 잠깐 회의를 했지만 저희가 성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언젠가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저도 감옥 가가지고 고문 막 당하고 나면 아씨 윤석열 최고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뭐 우리를 믿고 내가 뭐 끝까지 하겠다. 저는 그런 거 안 믿거든요. 인간 네. 본성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냥 차라리 그냥 안 해버리고 말지 그걸 내가 뭐 끝까지 내가 나만 믿어주세요 이런 소리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한겨레가 망하는 걸 보고 더 탐색이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한겨레가 망한 건 기자들 영향력이 아주 세고 주주들의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돈만 갖다 쳐 바치고 결정은 전부 기자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만 담합해서 나쁜 짓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정치부 법조계 기자들 보세요. 아주 네. 전부 아주 사기꾼 놈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더 탐사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민주정부 들어서고 윤석열 쫓아내고 민주정부 들어서면 저는 우리 더 탐사하고 민들레가 종편 방송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바람이 뭐냐면 여기 그 우리 더 탐사 민들레 그 출범에 수고하신 초창기 멤버들의 공적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제 한겨레 경향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이 발언권이 있게. 그래서 이제 소유 구조를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뭐 사장 뽑을 때 이럴 때 좀 주주들이 영향을 발휘해야 이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뭐 지금 저희가 덧담사 1세대라고 하면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2세대, 3세대 기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야 되고.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신앙처럼 좀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신념화돼서 난 어떻게 버티겠는데 그 다음 기자들한테 그걸 기대할 그렇죠.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이거는 아니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될 거면 뭐하러 이거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겨레도 초창기 네. 멤버들은 독립투사 심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자놈들은 언론회사 종업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만일 우리 더탐사도 지금 초창기 멤버들은 독립투사잖아요, 지금. 그런데 2대, 3대 가면 그 아이들도 언론회사 그렇죠. 종업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걸 주주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냥 그럴싸한 간판단 언론사 이 정도 되겠죠. 지금 뭐 독립투사들 자식 중에도 지금 국힘당에 가 있는 그럼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언론도 마찬가지. 뭐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이게 내야 될 때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뭔가, 존재 목적이 뭔가를 끊임없이 반문을 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뭘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지금 언론이고. 맞아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가 지향하는 바나 아니면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지금 현 정권에 부합할 수 있는 아니면 일본 본국에 조금 더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그럼 언론은 아니죠. 그거는 사실 그냥 그렇습니다. 그 어용 단체거나 기관지거나 홍보지. 네, 그냥 그런 단체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든 뭐 언론이든 다 마찬가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철학. 그러니까 언론인의 철학. 그러면 목사, 목사의 철학. 근데 이 철학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구조.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만들어져야 이게 그 철학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 모든 것들은 사업체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벗어나 있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가 사업이라 아니, 봐봐. 종교는 아직 지금 얘기한 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철학밖에 없잖아. 네. 그거 팔아먹는 데잖아요. 근데 철학을 빌미로 돈을 더 뜯어내기가 쉬운 곳이 종교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좀 철학이란 말을 바꾸고 싶은데 결국은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내세워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뭘 할 수 결국 본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게 어느 분야건 종교, 뭐 정치, 언론, 뭐도 내가 언론인으로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뭐 학교에 있는 학자로서 뭐 등등 내 삶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가를 늘 되돌아보고 자기 위치가 사회에서 역할해야 될 내 위치에 내 삶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자기 성찰의 삶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좋은 말 팔고 살고. 세 분들은 지금 네. 종교, 철학 이 아름다운 단어를 계속 발음하셨는데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그 철학 얘기 나왔으니만 제가 원래 연세대 철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한 놈 몇 놈 있어 나와봐 너희들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우리 한국의 철학 교수들 철학자 중에 맞아요. 네. 우리 백성들하고 고통을 함께하고 나라의 어려울 함께 고통을 나누는 놈 누가 있어요 가끔 텔레비에다가 마이크도 잡고 책도 팔아먹긴 하는데 진짜 백성들하고 함께 고통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 맞습니다. 예. 너희들 다 저기 마이크 잡고 헛소리 하는데 정말 너희들 거리에 나와서 정말 저 불쌍한 백성들하고 함께 온 놈이 누가 있어요 전부 사기꾼 놈들이 그게 바로 저는 삶의 자세인 거죠 지금 삶의 자세를 지적해 주시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뭐 하고 있냐 감독님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놈이 나빠요 더 화가 나요 이중 플레이 하는 놈이 더 화가 나요 둘 다 하나요? 다 둘 다지만 그래도 이중이 더 그렇죠. 더 그렇잖아요. 악보다 더 나쁜 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요. 공자님이 그 한 얘기 있잖아요. 길 가운데 똥 싸는 놈하고 옆에서 똥 싸는 놈하고 최소한 우리가 아는 건 윤석열 위에는 건희가 있고 건희 위에는 천공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거고 근데 김건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폭탄 발언인데 네. 건진한테 네.
고문님이 우리나라 실세잖아요. 최고 실세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아, 잘 못 들었어. 다시 한 번. 그 건진한테. 아. 이게 이제 건진이 이게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재선 끝나고 나니까. 어, 완전 약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아니 저 이렇게 내버려도 되냐. 나 지금 뭐 생활비도 없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는 건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코바나 컨텐츠 고문도 있었거든. 명함 저희가 공개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아유 고문님은 고문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고문님이 우리나라 실세인데 최고 실세인데 이 얘기를 해요. 네. 지 입으로. 네, 근데 그 얘기를 건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아, 나 여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한 게 있어요. 야. 그럼 건진이하고 천공의 역학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공은요. 천공은 정확하게는 김건희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갑자기 또 이쪽으로 왔네. 김건희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를 점쟁이를 만나러 다녀요. 각각 다른 사람을. 왜 우리 대선 전에도 그 한 저기 국민의힘 캠프에 무속인이 그렇죠. 뭐 다섯 명인가 그렇죠. 들어가 있었다 해서 제가 추적하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답정로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려주는 사람을 찾아요. 완전히 그 아첨쟁이들, 점쟁이들만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공은 천공대로, 건진은 건진대로. 이게 서로 이 파트가 다르거든. 천공은 좀 큰 얘기를 하고 건진은 뭐 실무적인 색깔을 뭘 바꿔주고 이런 얘기 하네요. 제가 알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공과 건진이. 네. 이 그룹 수명하는 같은 그룹이지만 안에서 천공은 조금 컬러가 지금 말한 맞아요. 대로 큰 틀 뭐 이런 얘기라고 얘는 좀 소소한 거 실무적인 그쪽 계열의 실무적인 그러면 천공 건진보다도 뭐든 뭐 추기경 이런 놈들 주교들 대학교 목사님들은 그러면 푸들이여 개여 뭐여 이런 개똥이지 아니 그렇지 똥이지 개가 푸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개똥이지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김건희는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집안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왜요?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사촌 누나가 점집하잖아요. 철학원 해요. 강릉에서. 아 그래요? 네, 제가 두 번 가봤어요. 윤석열의 그 할머니, 친할머니가 일본 여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하겠고 왜냐면은 그거는 제가 확증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뭐 그 사촌 누나가 그러니까 최 씨 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이제 외가가 네. 최 씨 일가인데 강릉에서 최 땡땡 그 철학원이 있어요. 그 강릉시장 중앙시장 가면 있거든요. 거기 제가 대선 전에 한번 가고 대선 후에 한번 가고 대선 후에 갔더니 쫙 윤석열 뭐 다 네. 걸어놨더라고. 뭐 자기 그 저 뭐야 취임식 때 갔던 것부터 해서 다 이제 굿즈는 다 걸어놨더라고요. 한 두어 번 제가 기자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전보로 갔어요. 아, 네, 그렇게지.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집안도 굉장히 무속적인 그럼요. 강한 예. 그래서 김건희가 땡긴 거야. 예. 강한 기운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윤석열 쪽에 무속인들이 있어요 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무유인가? 무유스님. 무유스님이라고 강진구자한테 뭐 욕했던 예, 욕하고 그 취임식 날 자기 혼자 딱 대통령 들어가는 그 길로 이렇게 활기치고 들어가는데 여기 비표 달고 경호원이 뒤에 따라가고 있고 그 사진 때문에 저희도 그 사람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쪽하고 또 이 알력 다툼이 있어요. 그 무효진님 찾아갔거든. 찾아가서 천공을 물어봤어. 천공하고 건진을 물어봤더니 승질을 팍 그런 애들은 나 절단이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라고? 가짜라고? 네, 그 스님이 자기 내 조카가 울산 경찰청장인데 니네 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그러면서 자기 그 조카 사진하고 신문 기사 이렇게 스크랩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서울 경찰청장이야. 제가 그 인터뷰할 때는 울산 경찰청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안 있다가 서울 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무유라는 사람은 제가 그 동네 주민들한테 탐문을 해보니까 대선 때 사람 까만 차들 엄청 오고 양복 입은 사람도 엄청 오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 자체가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다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무속 정권이라니까요. 네. 또 얼마 전에 누구 무슨
풍수지리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무슨 뭐 백 네. 누구죠? 네. 그 이름 뭐지? 무속 정권이에요, 그냥. 그건 뭐 그분은 풍수지리하는 뭐 연구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도 그 양반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수염을 길러놓으니까 천공이 참아 왔다 갔다고는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실제로 그 국방부 CCTV를 그 뒤져보니까 워낙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천공이 온 때쯤 해서는 아예 CCTV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 몰라 없어 그냥 아 근데 그게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인데. 그렇죠. 공간에 들고 나는 CCTV가 그렇게 관리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돼. 근데 그때 뭐 누가 거기를 들어갔던지 간에 네, 그때 네. 동석은 사람이 김용현 경호처장이잖아요. 예. 네. 용현이가 내 친구요. 그럼 물어봐야죠. 그 용현이가 군대에서 내 소대장이었다니까. 육사, 21사, 63년대 1소대장. 제가 1분 대장이었어요. 아니, 그럼 이럴 때 이제 저거를 좀 그. 아, 이 새끼가 나 잡아가려는 거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지. 아니, 갈 때 가더라도 휴민트를 좀 가동해서. 아니, 용현이를 한번 취재해보세요. 왜냐면 용현이를 알 거 아니야. 알죠, 당연히. 네, 그 취재해보세요. 김태형님이 아닌 이상 말을 해주려나? 아니, 그때 그리고 그 청공차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때 청공차를 안 타고 오고 카니발을 타고 갔대.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청공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쵸. 사전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네. 누군가 이제 사인을 신분증 교환해야 돼요. 말이에요. 신분증 교환해야 근데 돼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전 육군 참모총장이지 이 양반이 이 부승찬 대변인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우리 집에 그런 애들이 왔다는데. 그 이제 또 공간 담당하는 또 사관이 있잖아요. 원사가 한 분 계셔. 네. 근데 그분이 보고를 한 거야. 천공이 여기 왔다 갔어요 하고 보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육군 참모총장님이 부승찬 대변인하고 친해요. 슬쩍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부승찬 대변인이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이건 언론에 노출시키라는 얘기다. 이 메시지다라고 생각해서 뿌렸는데 그걸 김종대 의원이 탁 받은 거야. 김종대 의원은 그걸 탁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그래서 그걸 갖다 부승찬 대변인이 자기 책에 쓰는 바람에 그 책은 일단 판매 금지 떨어졌고 그걸로 군 검찰에서 계속 압수수색 받고 막 하여튼 기소당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승찬 대변인은 그거 한 줄 썼다고. 근데 그러면 모든 열쇠는 육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병대 문제도 해병대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그렇지. 예. 근데 그 육군 참모총장이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 며칠 전에 고심 끝에 밤 12시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매퇴 후배입니다 후배, 예, 10년 후배 누굽니다 라고 하고 구구절절하게 보내놨어 읽긴 하셨더라고 근데 답은 없으셔 아니, 답은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내가 일단 누군지는 밝혀놨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놨고 우리 군대가 정말 이 우리나라 군대의 탑인 사람인데 육군 참모총장인데 네. 전직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명예나 아니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믿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장군님이 잘 아실 건데 지금 해병대는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제 내 존재는 아셨을 거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털려서 지금 뭐 핵폐수 방류하는 거 반대하는 것도 북한 지정 받은 놈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 김만배 그 화천대유 그것도 이 뭐 대선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뭐. 있죠. 우리 다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다 걸려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어저께 우리 보도했던 거 있죠. 대통령 목소리 그 새끼 목소리 그것도 뭐라고 나오냐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합성이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얘기를 저작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 그리고 강승규 수석 얘기가 이제 월요일에 보도를 했죠. 강승규 폰을 누가 훔쳐갔다. 네. 아니면 분실했는데 우리가 그걸 취득했다. 강승규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해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걸로 우리 혐의를 씌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네. 그러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려들갈 거는 워낙 많지만 이런 걸로 하나 저는 지금 제일 큰 게 이태원 참사 그거는 백발백중 나는 무조건 기소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를 쳤을 때 이게 뉴스가 돼서 육군참모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뭐 내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야 우리 후배가 저렇게 지금 혼자 나라 살리겠다고 저러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이 좀 움직일까 이런 고민까지 해요. 그래서 참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종교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가 바랄 종교계에 바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온갖 이런 인간관계들이라든가 이익관계라든가 이거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 있어야 되는 게 종교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누구보다도 권력욕에 돈 욕심에 이걸로 쩌들어 있는 게 지금 종교계니까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백성이 울부짖을 때 맨 먼저 말을 해야 될 놈들이 종교인 아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하잖아요. 아니 우리 저 한국 저기 주교들 뭐 이렇게 주교형들 이런 놈들 보세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위한 말을 가장 앞장서서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신들들 진짜 부끄러워요. 저는 차라리 이 안에서 고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교회 개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다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신도들이 안 가. 아니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실. 국내 이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천주교도 그럴 건데 워낙 이상한 주류 그 기득권 종교 집단들이 머리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낫지 이걸 바꾸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건... 아니 그래서 제가 저기 전에 오마이뉴스 인터뷰할 때 한번 한국 교회 망해야 한다, 망해야 산다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검색하면 이제 그게 제 저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그게 떴어. 교회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교회가 망해야 예수가 산다 뭐 그런 거 아니 혹시요? 아니 한국교회 망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에 또 그 제목 잘 뽑으니까 기자들은 데스크에서 그 제목을 뽑아가지고 한참은 이제 저 검색하면 그게 제일 먼저 떴어. 에휴 그래가지고 뭐 그 교회가 나를 내가 교회를 버린 건지 교회가 나를 버린 건지 모르겠네. 교회 망해야 한다 하지 말고 망하게 해주세요. 행동하라는 또 이. 아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네. 계속 난 얘기하고 요즘. 근데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망하면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네. 그런 전제로 생각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망해야 진짜로 일어선다. 근데 네. 저는 걱정이 뭐냐면. 지금 교회 망하면 교회가 못 일어설 수도 있어요.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미래라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많은 신도들은 이제 교회나 성당 저를 떠나고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그 목사 스님 신부들의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엿다이로 하니까 우리가 나간다. 이런 경고를 그렇죠. 이미 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사들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핑계를 대. 세상이 악해져서 인본주의화 돼서 뭐 다 누군가의 남을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네. 이 기독교가 생명력이 좋긴 좋은 거예요. 불교는 신도 줄고 뭐 이래도 걱정 안 하는 게 국가 지원이 꽤 있거든요. 네. 이 뭐 문화재 관련해서 기독교는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이제 각자 개인 영업화돼 있기 때문에 네, 없을 텐데도 네. 잘 버티는 거 보면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불과 뭐 한 1, 20년 후면 아니, 네. 저는 계속 가긴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큰 교회들은 장교 장사를 잘 하니까 버틸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중소 상공인들은 네, 말라 죽겠죠. 예.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해 주신 진짜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인가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진정한 성도들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의 형태와는 다르겠지만 네. 형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 되고 오늘 결론은 다 망해야 된다. 아니 저는 동의. 네. 망해야 돼. 지금 교회가 아니야. 저건 동의. 이 종교. 아니 지금 상황에 윤석열 지지하는 것들이 무슨 교회고 무슨 목사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파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렇게 나라 팔아먹고 어? 무속에 미쳐있고 그런 놈한테 아니, 어떻게 그걸 국내는 이렇게 공포정치를 하고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유검열하게 하고 뭐 하면 껐다 가면 심지어 이제는 결국 뭐 공산당으로까지 몰고 하면서
야, 북한 지령받은 걸로. 이런 공포 정치는 참 황당해요. 저렇게 천공 건진 무속 정권에게 휘둘리는 걸 뻔히 보면서 목사 신부 스님들 자존심도 없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근데 그것도 안 믿겠죠. 믿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잘한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대요. 그러니까 사기꾼 놈들이죠. 뭐 사실 우리 종교계가 이런 거에 반응이 없는. 뭐라고 반응을 했으면 거기에다 뭐라고 말을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던 말던 뭐 햇볕을 뿌리는 똥물을 뿌리던 우리는 신경 안 쓸래. 난 정말 이런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게 아까 방송하면서 뭐 지치고 병든 자들이 내게 오라고. 아. 다 애들 다 이제 사람들 다 지치고 병들어 가지고 오면 그때 오케이 의심도 늘었다 이렇게 하려나. 난 진짜 그걸 노리고 있나 이 생각까지 들 정도.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똑똑하게라도 한 거지. 그래서 뭐. 아니, 지도 죽을 텐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로 좀 얘기가 번지긴 했는데 많이 답답하시죠? 답답하죠. 참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종교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목사 스님 신부들이 전부 젤로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이게 가장 큰 죄예요.